감히 여친이 생겼어? 아니 씨X끼 여자친구 있을만 하네.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코드잖아. 아 여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코드입니다. 여러분들 근데 카페 하는 거 어때요? 카톡 지금 거의 1시간을 했어. 아니 카톡 해달라고? 너 누군데 이 새끼야 말해봐. 너 뭐야? 너 이름 뭔데 말해봐 이 새끼야. 너 때문에 카톡 해달라는 거지 지금. 말해봐. 민섭이? 민섭 이름도 그냥 돈가스 좋아하게 생겼네. 1년 전에도 보냈었는데 형 방송 다시 하기만 기다렸어. 방송 다시 해줘서 바로 보내봐 형. 예전에 망치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따끔하게 혼내줘. 덕분에 여친도 생겼어. 안 해 이 새끼야 안 해. 안 한다. 새끼 열받네. 감히 여친이 생겼어? 제가 근데 또 여자친구 많이 만들어지게 도와줬죠 많이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살 174 64kg. 아이 씨X끼 여자친구 있을만 하네. 깔끔하잖아요. 머플러로 포인트 주고 여친이 있기 생겼어. 좋아 역시 내가 널 많이 바꿔놨다. 아우 또 헤드셋 감성 이 감성까지 깔끔하네. 야 근데 요런 약간 와이드한 니트 입으면서 좀 이런 크로스백을 너무 무겁게 매면 또 그 감성 안 산다. 뭔지 알지? 그거 말고 좀 괜찮은데? 그래 나쁘지 않은데. 요게 딱 이제 코트 밀어주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코디야.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코디잖아. 그래 요런 거 요렇게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. 이런 실루엣이 딱 이제 남친룩 그죠?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룩이지. 요런 식으로 또 이제 디테일도 줘가면서 입나 보네. 나쁘지 않은데 옛날에 어떻게 입었을까?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얘 옛날에 이렇게 입었었는데. 야 이게 너야? 오 이 자식 많이 발전했는데 너였어? 야 많이 발전 야 너 많이 발전했네. 내가 옛날에 많이 해줬는데 얘 야 많이 발전했네 임마 이 새끼 이거. 야 너 형한테 한턱 싸야 되는 거 아니야? 햄버거라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그래 기억나 얘. 맞아 뭔가 깔끔하게 있는데 아쉬웠던 애거든. 뭔가 어떤 부분 하나가 되게 아쉬웠었거든. 깔끔하게 입는 친구긴 했거든. 야 이 새끼 이거 많이 보냈구만. 자기만의 감성이 생겼고 그 내가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아이템 선정하는 브랜드들이 다 나쁘지 않아. 여기 응용도 하잖아. 여기서 바지만 바꿔서 입어주는 거 많이 잘 입어졌네 옛날보다. 이건 개인적으로 가방은 좀 에바였던 것 같다. 가방 여자친구 건지 모르겠지만 가방은 좀 에바였고 실루엣이 나쁘지 않은데 이건 좀 2A가 좀 2A가 아니구나. 2A인 건가? 별론데. 그니까 내가 볼 때 딱 요 정도만 입으면 여자친구 바로 생깁니다. 아, 진짜로. 진짜 아마 여성분들 보시는 분들 있으면 내가 볼 때 여성분들이 싫어할 스타일이 전혀 없어요.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어주면서 포인트를 확실하게 둬가면서 그리고 뭔가 이런 패턴의 느낌.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글씨나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. 컬러랑 소재, 옷의 디테일들로 포인트를 주는 친구라서 막 깔끔하잖아. 실루엣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죠. 본인이 딱 적정 선만 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거야. 옷을 입으면 이러면 옷 입을 맛 나지. 브랜드 살맛 날 거야. 체형도 되게 옷 입기 좋은 마른 체형이어가지고. 근데 너가 이제 이 정도 입었으면 난 솔직하게 좀 이제 색감을 거의 막 특이한 것도 안 하고 거의 지금 그냥 무난해요. 무난하고 어느 정도 이제 너가 도전하지 않고 너가 봐도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다. 그 섬에서 놀고 있어서 좀 더 이제는 유니크한 쪽을 더 가도 될 것 같아. 뭔가 좀 컬러감이라든지 패턴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로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것도 입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? 요런 느낌들은 이제 입지 말고 요런 기본들은 안 입어도 될 것 같아. 요런 거 빼고 이제 지금 브랜드들에서 약간 좀 더 유니크한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지금 너무 안정성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밝은 컬러도 한번 가봐요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뭔 말인지 알겠지? 나쁘지 않아. 야, 여친 생길만 하네. 약간 무채색으로 좀 뭔가 튀지 않는 컬러들 어두운 컬러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선에서 실루엣 맞춰주면서 살짝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로 포인트를 주면서 코디하는 거 이러면 바로 여자친구 생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알겠죠? 여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코디입니다. 이 친구는 여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코디. 자 174, 61kg, 28살 28살이네요 28살 28살 친구입니다. 28살이고 28살 네. 야 그 28살이 틀딱이야? 그 나는 잇몸이야 그럼? 174에 61kg 아
한번 볼게요. 어, 살짝 논현동 카페에 있을 법한 인상이네요. 사실 뭐 일단 깔끔합니다. 네, 살짝 아쉬운 건 여기에 뭐 그냥 무난한 링 하나 정도 있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. 본인이 원하는 무드가 그런 거라면은. 살짝 미스매시랑 믹스 매치 말이 안 나와 오늘. 아 미안합니다. 믹스 매치를 한 것 같은데 뭐 일단 넘어갈게요. 앉아 있는 거니까. 네, 서 있는 거 볼게요. 아 그래요. 블레이저인데 이게 아까 털로 돼 있는 블레이저를 입었네요. 이런 식으로 입었는데 어? 28살 할 때 엄마 옆에 있어서 그런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보지 말라고.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, 오늘은 선생님이 약간 흥분을 했어요. 28살이라는 말은 28살 하면 안 되고요, 28살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. 알겠죠? 이 영상은 절대 무해한 영상이 아닌 채 무해하지 않고요, 전체 연령갑니다. 그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. 여러분들은 정대 패션하우스 유튜브 실시간 패션 피드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그게 좀 아쉬운 거는 미니멀하게 입으면서 좀 뭔가 이제 소재 포인트를 주면서 입는 것 같은데 그 맥락을 모르겠어요. 이분이 어떻게 입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는 개인적으로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만 좀 바꾸면 좋겠다. 남자가 찍어주네. 야, 우리 편이야. 아군이야 아군. 야, 좀 칭찬해주자. 아군이야. 일단은 친구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. 아래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하나 주고 요것도 주고 요것도 요건 뭐 쿠션으로 잡아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니트겠죠 저거는. 난 근데 머리 스타일을 짧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바버샵 같은 느낌? 아예 그런 느낌으로 깍깍 잘라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만약에 뭐 5대5로 할 거면 아예 머리를 길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. 난 청바지도 많이 입어봤으면 좋겠어. 지금 거의 뭐 레더 아니면 면인데 난 청바지 같은 거, 청바지 와이드 팬츠나 아니면 좀 이제 겨울이니까 뭐 코듀로이 소재도 있고 벨벳 소재도 있잖아. 그런 느낌들도 같이 와이드로 가져가면서 위에도 같이 오버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위에는 약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그런 자켓류들 입어가면서 옷 입으면 훨씬 더 좀 멋있어질 것 같은데요. 거기에 좀 감성적인 느낌의 어떤 도트백 같은 것들, 프라이탁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프라이탁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가방들도 같이 들어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씩 뭐 뿔테 한번 써도 난 괜찮을 것 같고. 왜냐면 눈매가 세요. 눈이 되게 센 눈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살짝씩 이렇게 뿔테 한 정도 같이 써주면은 가끔씩. 그래서 검정 뿔테도 괜찮지만 뭐 이제 화이트 뿔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뭐 컬러 포인트 좀씩 주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좀 애매한 것 같아. 오케이, 제가 말한 거 한번 생각해보고 좀 본인 코디에 녹여봐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. 알겠죠?